발리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두 번째 영상인데, 하나는 뭐 영문 사이트를 기준으로 했고, 이번에는 좀 공신력 있는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지금 2022년 11월 9일 도착, 전자 도착 비자 시행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용을 보면 우선 핵심적인 요소는 인도네시아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 11월 9일부터 시행이니까 지금 11월 21일이니까 지금부터 해당이 되겠네요. 첫 번째 영상에서 본 몰리나 이미그라시 거브먼트 인도네시아 요 사이트에서 할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일단은 도착 비자를 온라인상으로 발급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효용성이 있고 한국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26개국가의 국민이 출발지 공항에 상관없이 전자도착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서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해외에서도 인도네시아로 입국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치민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들어갈 때 미리 이 비자를 받아서 기간에 정해서 받아서 발리 공항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공항은 자카르타하고 그다음에 발리 웅라이 공항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도착 비자는 인도네시아 전역이 아니고. 그다음에 여권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로그인해서 등록을 하면서 이제 여권 사진을 인터넷상으로 업로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에 자기 그 여권 사진 JPG 파일 200KB 이하의 사진을 업로드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등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결제는 50만 루피아인데 한국 돈으로는 대략 5만 원 정도가 될것 같네요. 지금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보면은 일단은 그 도착 비자는 30일이 부여가 되고 1회에 한해서 30일 신청이 가능하고 이민청에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리턴 티켓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스케줄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45일 체류할 거다 그러면은 리턴 티켓을 미리 끊고 나중에 그 기간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뭐 이렇게 연장이 늦어지거나 체류 기간이 도과를 하게 되면은 인도네시아 돈 100만 루피아, 한국 돈 10만 원이 하루에 부과된다니까 요거는 좀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일단은 도착 비자의 목적에 관해서는 뭐 대략 관광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네요. 비즈니스나 워킹 비자는 별도의 비자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거고. 그리고 입국 전 여기 보면은 전자세관 신고서 작성 사이트가 있는데 미리 작성을 해서 들어가면은 수월하다고 합니다.
출국할 때는 타 지역 공항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거는 뭐 활용도라는 거는 뭐 인도네시아를 폭넓게 여행을 했을 때는 요타 공항에서 나가는 방법도 티켓팅을 다른 곳을 이동할 때요 방법도 좋겠네요. 어쨌든 대략적으로 발리 여행에 대한 최근 정보입니다. 요 정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